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이른 아침에 이렇게 또 여러분 찾아뵙네요.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동호인분과의 대결을 한다고 이렇게 글을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근데 그 대결은 여러분이 생각 한 것처럼 제가 기분이 나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지금 쫄쫄이님에게 감사드리고 아주 재밌는 그 시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절대 뭐 도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연락이 온 것도 한수 배우고 싶다는 뜻의 연락이 왔습니다. 왜냐면 그 동호인 분들이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잖아요. 그게 어떻게 동호인끼리보다는 그 방면에 자전거 방면에 최상위에 오른 프로 선수분하고 만나서 자전거를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타고 싶어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게 누구나 어떤 종목이든 그것만큼 더 좋은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서 정말 좋은 제자로 삼길 원하고요. 저보다 10살 차이 정도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얼굴이 너무 멋있어요. 저도 잘 설쳐가지고 새벽까지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그 댓글에 답달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또 운동해야죠. 운동해서 붓기 빼야죠. 근데 저도 그 경기를 함에 있어서 되게 집중을 할 것이고, 그분의 실력을 유심히 볼 거예요. 그리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많이 파악을 할 것이고, 잘하고 있는 점도 많이 파악을 할 것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되게 좋게,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.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의 그 대결을 응원해 주시고, 특히 저는 응원 안 해주셔도 돼요. 그 쫄쫄이 청년분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악플 다시 마시고 왜냐면 자꾸 악플 달고 안 좋게 하시면은 이 대결이 또 성사가 안될 수도 있어요. 정말 어렵게 연결해 주신 분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게 자꾸 악플이 달리면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, 긍정적으로, 또 재밌게, 재미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은 올라오는 대로, 제일 먼저 쫄쫄이 청년분의, 올라갈 테니까요. 많이 시청 바라고요. 감사드립니다.